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 무슨 문제 있어요? 테스트지가 없어요. 테스트지가 없어요? 그럼 엎드려 퍼쳐 있어. 왔다, 왔다. 한티 형이 강남이잖아. 대치동. 대치동이야? 옛날 생각난다. 여기 많이 왔었지. 여기 왜 자주 오셨었는데? 아, 재수할 때였어. 내가 재수를 강남 대성에서 했어. 또 여자친구 이제 사귀었지. 독서실을 이 대치동 쪽에 있어가지고 내가 독서실에 놀러 가기도 했었고, 나에게 처음 강남이란 곳을 알려준 친구였지. 왜 헤어지셨는지 여쭤봐도 돼. 나 삼수해야 돼서. 오늘 할 거는 그 추억을 건드릴 수 있는. 건드리지 마라. 유미는 건드리지 마라. 진짜로? 여전하고만 대치동.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았어? 일단 내가 그때 삼수했을 때 수리 영역은 다 맞았고, 영어가 80점 만점에 77점인가? 78점인가 그랬어. 사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언어가 3등급이 나왔어. 다 나오던데? 누가? 여기 누가 처음? 강남대성이야? 진짜 강남대성이야? 원래 강남대성 교대 쪽에 있는데? 야, 강남대성이야 진짜 여기가? 그래 맞아. 조기 선발반 해가지고 원래 성적이 좋았던 애들은 무시험 전형이라고 해서 입문 1반부터 몇 반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입문 8반 뒤쪽이잖아. 얘네들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였어. 그때 경쟁률이 20대 1인가 그랬을까? 학원 들어가는데 합격하자마자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강남대성 됐어. 정말 강남대성 가면 모두가 서울대 연고대 가는 줄 알았던 거야. 열받는다. 김혜정?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저 여기 조교실이에요. 여기가 조교실이에요? 네네. 조교세요? 조교 팀장이에요. 조교 팀장님이시고, 조교님이시고. 네. 선생님이 아니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임정환 선생님 밑에 있는 조교들이에요. 임정환 선생님 누구세요? 몰라. 임정환 선생님 무슨 과목이세요? 사회팀의 과목. 우리 때는 사탕이면 손주은이. 지금 이제 임정환 선생님. 아, 진짜로? 네. 손주 선생님을 지켰어요? 아, 네. 미용사. 무슨 영상? OX가 567만에 뭐 강의 중에 똥 싸셨나? 난 개인적으로 핑클 좋아해. 특히 은광여고 출신의 이진. 은광여고 대치동이거든. 와우.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엑소, 뭐 BTS, NCT? NCT가 뭐야? NCT가 뭐야? 대단한 사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느낌만 봤을 때는 오래 갈 뿐은 아닌 것 같아요. 몰라. 그럼 오늘 뭐부터 하면 돼요, 알바를? 난 칠판 지우고 분필 세팅하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요즘에도 부필로 하나요? 요즘에 요즘엔 부필 색깔이 옛날에 우리. 야, 너무 반갑다. 어떡해. 너무 반갑다. 야, 요즘엔 뒤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구나, 모니터가. 옛날엔 이게. 난 지우는 것부터 할 건데. 아, 근데 이 전 과목 선생님들은 이걸 왜 안 지우고 가신 거예요? 사실 다음 수업이에요. 아, 다음 수업 하셔야 되니까. 앨범. 이거 약간 저거 같은데, 수학 같은데. 과탐 같아. 과탐이요? 이게 그럼 뭐예요? 뭐예요? Q2? 저는 사탐이었어. 아오. 젖은 걸로 깔끔하게 한번 지워야 돼서. 어, 그치. 애벌만 지워도 깨끗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지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지워야죠. 왜요? 우리의 일을 좀 줄여야지. 학생들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 학생들을 위해서? 네. 학교에서 다 벗겨서. 뭐야 이거? 아, 잡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잡으면서 해야 되구나. 이 순서대로 흰, 노, 빨, 초? 이 순서대로 이쪽이랑 이쪽에도 놔주시면 돼요. 순서를 섞이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막 격노해요? 분노해요? 아니, 아니, 딱히 뭐라고는 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느 작은 거라도 신경 쓰이지 않게 해드리는 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는 제 조교가 돼주실 수 없어. 아, 옛날에 칠판에서 저거 장난 많이 쳤었는데. 어? 요즘에 그게 안 되나 보다, 이거. 요즘에 그거 안 되죠?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끼끼 소리도 안 되네. 한서 나도 그래도 애들 가르치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애들을 가르치셨어요? 나 공익할 때 중학교에서 근무했잖아. 방과 후에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는 뭘 쓰면 좋을까? 내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나는 개새끼 모습이다. 뭔지 알지, 예시? 이해했어요. 뭘 이해했다는 거야? 아, 이거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정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진도를 물어볼 거예요. 교재를 안 가져온 친구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 복사를 미리 해줘야 돼서. 아, 교재 안 갖고 온 애들도 챙겨줘야 되는구나. 근데 자세가 안 돼 있네. 걔네들한테 또 추가로 뭐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있다. 와, 메이크업을 원래 수업 전에 항상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예. 하나 봐.
아, 무슨 말씀이세요? 꽃미남이신데. 김정환 선생님을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정도. 선생님 임정환 말고 인간 임정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와, 어떤, 혹시 지금은 어떻게 NCT라는 그룹을 아세요? 제일 사랑 아니에요? 제일 사랑이에요? 자, 그럼 NCT 네. 멤버 누구누구 있을까요? 이거 하지 마요. 오늘 제가 뭐 하면 됩니까? 지금 복사를 좀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복사하실 줄 아시죠? 네, 제가 중학교 때 공익하면서 가정통신문 제가 전교생 거 다 복사했었거든요. 33페이지부터? 네. 60페이지까지. 저번 아이 때. 이게 공부 잘 해야 되는 게 딱 표시를 해놔요. 아니 근데 저보다 형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아 저보다 동생이세요? 저 83년 안녕하세요. 야 복사기도 진짜 좋아졌다. 복사기가 키도 더 커졌네. 허리 안 아프겠네 이렇게 하면. 32쪽부터 아 이 소리 너무 반갑다. 복사하는 영화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미생. 미생에서 강소라 배우랑 막 임시완 배우랑 복사실에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적이 있어. 어떤 장면? 그냥 강소라 씨 장면. 다 복사했습니다 선생님. 한 장씩만 했어요. 식사. 아 벌써 밥 시간이요? 네. 일한 게 없는데? 밥 먹고 또 해야 돼. 아 진짜로? 네네. 오 너무 좋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몇 시죠? 지금이 4시 50분인데 지금 점심인 거예요? 저녁인 거예요? 점심이세요 저녁이세요? 아 저도 점저요? 점저? 예. 그럼 이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까지는 못 먹고 팀장님은 거의 잘 못 드세요. 근데 저희는 선생님 수업하고 계시면 저희끼리 조교실에서 살짝 먹기도. 학부열이 높잖아요. 예민한 학부모님들? 그래서 일단 나이가 당연히 이제 어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을 좀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로 어머님들의 열정은 수업 전에 줄서 계시는 거예요. 애들 앞에 앉히려고. 네. 진짜로? 네, 여기 주말 되면 유명한 광경이에요. 그 줄 서 있는 대로 들어가서 자리 찾아요. 네, 주말이면 새벽에 한 3, 4시쯤에 아버님이랑 같이 오셔서 우리 캠핑장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샤넬 오픈런 같은 그림이 여기도 펼쳐지는 거네. 조교가 몇 분이시죠, 선생님? 올해 11명 새로 들어왔어요. 조교만 11명이요? 정한쌤의 조교가 11명. 네. 새로 들어왔어요? 네, 올해 새로 있어요. 총 몇 분이세요? 기존에 남아있던 친구가 몇 명 안 돼가지고 15명 이하예요. 기존에 계시던 분이 올해 못 버티는 이유는 뭐예요?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막 3학년쯤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일을 하기가 좀 시간이 부담스러워서. 근데 조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15명만 이렇게? 요일마다 다른 친구들이 나와서.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살짝 떨어졌는데 예전에는 진짜 막 50대 1 왜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50대 그래서 1대 친구들이 무슨 대학 가는 것보다 경쟁률이 왜 더 빼냐고. 저기 복지는 또 있어요? 뭐 월급 말고, 식사 말고. 일단 전혀 없구나. 일단 복사가 너무 자유롭고요. 그리고 영수증 처리 이런 걸 따로 안 드리고. 아 진짜? 네네. 그럼 혼자만 복화로 자동차한테 치고. 아 근데 저는 면허만 따면 지원해주시겠다 하셨었는데. 면허를? 네네. 제가 진짜 운전하는 거 너무 자신 있어서. 아니 일단 그래도 어떻게든 면허도 하셔서 차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받아야지. 네. 차 종류는 제한을 안 두셨죠? 아 뭘로 할까요? 롤스로이스로 가야지. 그거 하나 땡기세요. 과제물 나눠주면 돼요. 학생들이 오면 OMR 한 장이랑 과제물 한 장씩 나눠주면 돼요. 지금 OMR 카드 한 장, 이거 하나.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저번 주에 받았던 거 가져와서 제출을 할 거예요. 네. 제출하는 건 그냥 여기다 담아주시면 돼요. 제출한 건 여기다. 자, 과제물 여기 있고 과제물 해온 친구들은 여기다 넣으면 되고. 이거 가져간 거. 이거 같이 드릴게요. 지난 과제물은 어떻게 됐어요? 풀고 있고. 천천히. 우리 친구는 과제물 아직 못했고 지난번 거는? 그래요. 자, 과제물 지난번 거는? 풀고 있고 다들 여기 와서 푸네 과제물을. 미리 해오는 친구가 한 명도 없네. 과제 해왔네. 처음으로 과제 해온 친구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서울대 가겠다! 유일하게 과제했어! 오케이 서울대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친구 보통 우리가 공부를 딱 하려고 의지적으로 보여주는 게 삭발. 나도 삭발했었거든. 공부하려고 삭발했던 거죠? 네. 확실히 머리 자르니까 공부가 더 잘 돼요? 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또 질문도 적은 친구가 있네. 아 저 항상 열심히 합니다. 1차 연구와 2차 연구 구분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접 알려주세요. 네? 직접 알려주세요. 이건 비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테스트 진행을. 자 뒤에까지 잘 들리세요. 자 이제부터 테스트가 진행이 될 텐데 총 5문제를 드리고 본인들의 점수와 반평균 점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릴게요.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은 한두 시간 전에 와서 줄 선 거라면서요? 아우, 너무 고생이시다. 추운 데서 그렇게 한두 시간 있다가 이렇게 따뜻한 데 오면 이제 수업 시작하자마자 졸릴 텐데.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 무슨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 친구들 손 드세요. 왜? 테스트지가 없어요. 테스트지가 없어요? 그럼 엎드려 뻗쳐 있어. 자, 이제 5분이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OMR 카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선생님한테 뭐 선생님. 깜짝이야. 아니, 근데 선생님께서도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크 꺼놓고. 이게 선생님 거예요, 그러면? 아유. 우와. 이게 카메라 스틱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카메라가 왼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수업 시간 중에 학생분들이 이걸 보면서 필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틱틱 움직이시면 안 되고, 그냥 부드럽게. 아, 인터넷 강의를 이걸 보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 친구들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인터넷 강의는 이제 인강 촬영. 이거는 이제 수업 강의실 내에 계신 학생분들이 뒷자리에서는 활동 안 보이니까. 아, 이게 지금 친구들이 보고 있는 거구나. 네, 저 안에서 이걸 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거랑 동시에 저희가 과제창 아까 받으셨죠? 이 문제들을 다 풀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학생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힘이 되는 얘기예요? 네, 힘이 되는 얘기. 근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면 안 쓰는 애들이 좀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다 안 쓰는 게 어때요? 카메라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멀티로? 네, 멀티로. 멀티가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적용하기가 힘들겠다. 22번, 23번 깜빡하고 안 푼 것 같아, 내 생각에. 여기만 안 풀었어. 안 푸신 거 빼고. 중간에 안 푼 게. 중간에 빼먹었는데. 그러면. 아이, 왜 이렇게 움직이세요? 장성규 씨,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찬성, 2번 반대, 3번 모르겠다. 이렇게 합시다. 예. 1번이면 뭐 모르는 거야? 1번 찬성, 2번 반대. 네, 10분만 쉬었다 갑시다. 쉬는 시간에 저희가 업무가 또 할 게 있거든요. 아까 시험 봤었잖아요. 그 시험에 대한 저희가 손글씨 해설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우리 학생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쉬는 시간에. 자, 우리 아까 문제 풀었던 거 해설이에요. 참 잘했어요. 아우, 공부도 잘하고. 우리 친구들 받았어요? 내가 줬나? 다른 분이 줬어요? 우리 친구들은 꿈이 뭐예요? 4등 봤어요. 아, 제2의 임정환. 임정환을 밟고 올라가겠다.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친구들한테 뭐 가르쳐준 적 있어요? 네, 연애. 오! 연애 경험이 좀 풍부하신 편이에요? 아, 여기서 저만? 아, 지금 연애 중? 그런 시간에 공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4시간 반이요. 67,500원. 15,000원이야, 시급이? 와우. 이것만 보면 만족인데 임정환 선생님의 수익을 아니까.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추억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 진짜 나는 수능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간이 있는데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다는 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알잖아.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중심이 흔들리고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단점은? 도교의 단점은 멀리서 봤을 때 너무 좋아했던 그 사람을 가까이서 봤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있잖아. 좋아하는 거는 멀리서 봐야 되는 것 같아. 우리 유미도 좀 멀리서. 학원 이행시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학원. 난 재수할 때 대성학원 가면 무조건 서울대 연고대 갈 줄 알았는데 뭔? 원래 안 되는 놈이었어. 오세요, 우리 친구들. 대학 가서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술? 네, 아니. 연애? 어떤 이상형 남자친구? 지성이? 근데 우리 정한 선생님께서 NCT 몰랐었던 거 혹시 아세요? 네, 그거 보고 정한 쌤 수업 들었어. 아, 복수하러 온 거예요?